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를 살해한 산후조리원이 있었습니다.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일본에서는 베이비붐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.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최고의 호황업종이었는데요. 일본 신주쿠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이시카와 미유키는 갓난아기를 키우기 힘들어하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아이들을 맡았습니다. 문제는 돌봐야 할 아이들은 넘쳐났는데 산후조리원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시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원장은 산후조리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수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그러면서 부모로부터는 양육비를 받아 챙겼고 정부로부터는 지원되는 배고픔을 빼돌렸습니다. 1944년부터 4년 동안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들의 숫자는 무려 103명. 훗날 이 범행이 적발되어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.